우야호. 양이 좀 적은데, 이거. 밥이 또 있다. 오, 맛있겠다. 그냥 비비면 되나?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보자. 와. 아이, 소리 나네. 꼬막 비빔밥. 와, 꼬르륵 소리 나네. 우야호. 자, 됐어. 해물탕. 초점이 안 맞아. 아. 자, 여러분, 오늘은 꼬막 비빔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막 비빔밥이랑 그 다음에 해물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점이 잘 안 맞겠는데, 꼬막 비빔밥 2인분 주문했고요. 해물탕도 시켰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와. 꼬막이 진짜 많이 주셨네. 가리비. 와, 배가 정말 고팠거든요. 이게 오늘 두 끼째입니다. 청양고추를 좀만 더 달라고 할걸. 아, 맞네. 여기 낙지도 있는데. 낙지. 오. 낙지. 낙지. 한 번에 못 먹을 것 같은데? 부드럽다. 오. 어우, 낙지가 진짜 싱싱하다. 움직이네. 국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오막 비빔밥이랑 열무 비빔밥입니다. 열무 비빔밥. 와. 와, 소주 한잔 먹고 싶다. 간장게장도 있거든요. 간장게장은 안에 살이 없네요. 간장게장은 국물 맛있지. 속이 꽉, 아 이거 돌게장인가? 그래가지고 속이 꽉 차진 않았구나. 맛있다. 미더덕도 맛있다. 근데 이 미더덕 아예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먹고요. 그냥 안에 있는 것만. 맛있네. 왜 지금 생각났지? 지금부터 먹어야지. 콩나물도 이렇게 있네요.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